자, 이 가을 걷기 좋은 도시 경상북도 포항입니다. 철의 도시 포항이 왜 걷기 좋은 도시인가 궁금해하시는 분 계시죠? 이 포항이요, 다른 지역보다 더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볼거리 많고 그리고 최고의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 좋은 코스가 또 이곳에 있습니다. 자, 햇살 좋은 이 가을 포항 속으로 한번 빠져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빠져보시죠. Let's go! 이 뒤로. 자, 오늘은요, 무려 6,500만 년 전 신생대를 체험할 수 있는 지오 트레일 즐기면서 타임슬립 해볼 거예요. 또 포항 토박이만 안다는 비밀 장소도 대방출됩니다. 아름다운 수목원을 걸으면서 가을 향기에 취하다 보면 금세 출출해지겠죠? 그때 입맛 돋는 포항 돌문어 한 점은 입에 쏙! 재미 가득, 낭만 가득한 길로 우리 함께 걸어가 보실까요? 네, 요즘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포항의 핫플레이스라고 그러는데 왜 핫플레이스인지 모르겠어요. 뭐 지오 트레일인가 뭐 그런 거 전 잘 모르겠는데 이 지오 트레일을 하러 포항에 온다는데 이 특별한 모양이지요. 그쵸, 한번 만나 뵈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분이 아마 제가 알기에는 박사님 같은데 지오 트레일에 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지형학자 민석기입니다. 민석기 박사님이라고 들고 예. 있어요. 저는 지오 트레일이 뭔지도 모르고 왔는데 왜 또 포항이 그렇게 특별한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지오 트레일이라고 그러면은 지형 자원, 그 다음에 지질 자원, 네. 거기에다가 문화 역사 자원을 합쳐가지고 예.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지오 트레일입니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어디예요?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예, 저쪽 그 앞쪽에 바위 하나 서 있는 곳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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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예, 저게 이제 여기 사투리로 선바위. 선바위? 예, 선바위라고 그러는데 이제 저기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요? 그럼 지오 트레일이 왜 포항이 특별한 건지 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한반도 전체는 꽤 오래, 얼마나 됐냐면 거의 25억 년 이상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포항 지역만 신생대 그 신진기 마이오세라고 그래서 2300만 년 전에 동해바다가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 동해바다가 갈라지면서 그때 여기도 땅이 낮아져가지고 퇴적층이 쌓였어요. 그럼 짧은 기간이, 여기 역사가? 역사가 엄청 짧지. 짧지, 그죠? 젊은 땅이죠. 그러니까. 수십억 년 전인데 여기는 몇천 년만 년이면 예, 예. 짧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지형 지질 자원들이 있어서 이제 포항의 지오 트레일이 이제 전국 으뜸이라고. 특별하다. 예. 그 전국에 지오 트레일이 많이 있죠. 현재 지오 트레일이라고 개발된 거는 제주도 그 올레길 그걸 포함해서 제주 올레길 예. 또 책까지 나온 거는 여기 포항밖에 없습니다. 아, 책으로 제작된 거는 제주하고 포항. 포항. 예. 그걸 특별하군요. 그래서 특별하다 그런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체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걷는 게 체험이라 이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럼 안내 좀 해주세요. 예, 가시죠. 자, 가시죠. 아름다운 해안 둘레길을 걷다 보면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생대 제3기의 흔적, 오직 포항에서만 볼 수 있는 바위와 식물이 있다고 하니까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선바우. 예. 여기 사투리로 선바우.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건 모양이구나. 예, 이렇게 저 기둥마냥 바위가 서 있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사투리로 선바우, 우리말로 선바위, 선바위. 이제 한자로 예. 이밤. 이제 이밤. 이런, 예. 이밤. 그러니까 이게 그 현무암질 그 화산 자갈들이
이제 화산이 분출할 때 나와가지고 아. 쌓여서 이 바위가 된 거거든요. 천연적으로? 예, 천연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화산 강력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천연 콘크리트죠. 아, 완전히 천연 콘크리트야. 아, 예. 아 진짜 콘크리트예요. 예, 예, 예. 저 빨간 녀석들은 네, 저런 철분이 거. 많아가지고 예. 이제 빗물이 들어가면 아, 철분이 산화되면서 이제 저렇게 아 산화돼가지고 예, 예. 색깔이 변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선바위 때문에 마을 이름도 네. 한자로 써서 설립바위암해가지고 이밤이다. 예, 이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강돌이나 이런 것처럼 둥글지 않은 이유가 네. 바로 이제 화산 폭발 때 찡기쳐 나온 돌들이라 그대로 각이져 있어가지고 이제 강력암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아, 그래서 강력암이라도 부른다. 네.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은 동해면부터 장기면까지 58km를 연결한 트레킹 코스예요. 그 중에서도 찰랑이는 파도 소리 들으면서 기암절벽과 다양한 현마음을 볼 수 있는 이곳은 말 그대로 힐링 무드예요. 여긴 뭐 좀 독특한 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 저기 지금 아주 큰 군락지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얘네가 그 바다국화, 해국이라고 아, 하는 해국. 예, 이게 이쪽 동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예, 아, 아주 예, 귀한 그런 식물이거든요. 천연기념물은 아니고요. 아직 천연기념물은 아니고요. 아, 해국 예, 동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다.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지오 트레일이라는 게 사실은 환경보호 생태까지도 같이 겸하는 거거든요. 이거 복합처럼 부르겠습니다. 아, 또 가보시죠. 네. 뭐 쭉 가면서 아주 특별한 게 많이 있네요. 야. 자, 선생님 여기 보시면 예. 그 안중근 의사 손 모양 손도장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여기 구멍이 이렇게 다섯 개가 파여 있잖아. 둘, 셋, 넷, 다섯. 아. 예. 그래서 이 안중근 그 의사의 손도장처럼 그 파인 거는 바다가 깎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저 응해암들은요, 이 그 암석 조직이 굉장히 그 얼기설기해서 꼭다 연탄재 마냥. 아, 예. 예. 그래서 이게 파도가 칠 때 그 소금물이 잘 스며들어요. 그럼 소금물이 스며드는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수분은 빠져나가겠습니다. 증발을 해서. 그러면은 그 암석 결정 사이에 소금이 맺힙니다. 어, 소금이 끼워가지고. 예, 그게 10년 뭐 몇 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소금 알갱이가 점점 커지면서 광물 알갱이를 뜯어내는 거예요. 아, 아. 그래서 마치 벌레가 파먹은 것처럼 이제 저런 구멍을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풍화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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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풍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구멍. 지역용으로는 원래 이제 외래어로는 타포니. 타포니. 예, 예. 그래서 그 타포니가 그 안중근 의사 손도장 같은 저런 모양을 그 절벽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예. 자연의 소각섬피가 예.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예. 아주 귀하고 희귀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또 이제 또 가보셔야지. 예. 암벽 틈 사이사이마다 빼곡히 핀 해국의 자생력을 감탄하다 보면 왕관을 쓰고 도도하게 서 있는 여왕바위 아기발 모양을 닮은 바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기발 바위는 해마다 조금씩 육지로 움직이고 있다네요. 신기하죠? 네,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왔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하얀색의 바위 색깔이 달라. 예, 그리고 표면도 굉장히 매끄러워 보이고요. 아, 매끄럽죠. 예, 이게 매끄러워 보이는 얘기는 입자가 굉장히 곱다는 얘기예요. 귀사라고 하는 모래처럼요.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 예, 이산화규사 성분이 많이 들었을 때는 저렇게 응해암의 색깔이 밝아요. 어두운 건 밝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요 선이 경계선이에요. 이 시멘트 천연 콘크리트하고 이 흰디기의 그 밝은색 응해암하고 의미가 뭐예요? 흰디기가
그러니까 하얗다는 뜻의 예예. 예. 흰득이. 예. 어, 무슨 흰득이라니까 또 개미 연상이 돼서 나는. 뭐 서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다른 곳보다 유난히 하얗기 때문에. 아. 호미반도의 격렬한 지질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흰득이는 자연의 예술과 과학이 담긴 타임캡슐 같았습니다. 푸른 가을 하늘과 파도 소리 그리고 흰득이 삼색 경관이 어우러진 특별한 장소였답니다. 자, 바다 대극길이 끊기지 않고 연결되어 편하게 걸을 수 있어 참 좋았고요. 이번에는 낚시 명당이라고 불리는 구룡서에 가볼 거예요. 여기가 어디야? 구룡서지요. 구룡서? 예, 아홉 마리 용의 전설. 아홉 마리 용이 하늘 올라갔다? 예, 승천했다. 어디가 소야? 여기가 지금 절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구룡서고, 그 다음에 저기 큰 저 구덩이에 물 고여 있는 거. 응, 물 구덩이 있는 거. 저런 거는 파도가 들어올 때, 파도가 이렇게 이제 그 와류, 회전하면서 바위를 갈아가지고 만들어진 그 돌개의 구멍. 네. 여기가 이제 지오트레일 코스에서 흥미있는 점이 뭐냐면, 포항 이 구룡반도가 거의 다 3기층인데 여기만 중생대 여감층입니다. 그래서 구룡소 여감이라고 지질도에 나와요. 신생대가 아니라 중생대다. 여기는 여긴 중생대. 예, 조금 연세가 드셨어요. 땅이 중년층이야. 중년층. 맞습니다. 이 포항 해안이 정말 보물 같은 해안입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오늘 지오트레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민 박사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보는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아, 이번에 한번 다시 가을을 통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을길 예, 따라 포항을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구룡포의 지오트레일을 다녀온 여행객이 잠시 숨을 돌리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뭐 조금 걸었으니까 좀 쉬었다 가야겠어요. 이곳은 삼면에 바다가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널찍하고 전망이 좋아가지고 가족과 함께 나들이 오면 아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바다를 많이 봤습니다만은, 저 여기는 이 뷰가 손꼽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아, 참. 이런 데서 차 한잔 마시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아주 그냥 분위기 나오는 거죠. 뭐. 이게 뭐야?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와, 이게 맨 피자부터 이게 뭐예요? 어? 저희 집 시그니처 메뉴고. 아, 시그니처. 네. 피자도 우와. 같이 나옵니다. 아, 이게 공짜는 아니겠지. 아, 이 카페가 너무 예뻐요. 네. 저 밖에서 보니까 외형이 꼭 외국에 온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3층에 올라오니까 이 뷰가 남다르네요. 야, 그런데 그 네. 많은 이런 저 카페들이 많은데 어떻게 여기를 택하셨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한 10년 동안 베트남의 무이네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아. 그 무이네 지역이랑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여기 카페가 있는 지역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예, 자연 방파제적인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예. 무이네 지형과 여기 지형이 너무 비슷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를 와. 그 지금 이런 배도 직접 베트남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아, 이게 배예요? 베트남의 그 낚싯배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현지 베트남인들이 이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요. 물고기를 잡아요. 아, 이게 낚싯배야? 네, 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아요. 이 바닷바람이 물론 흔들려가지고 뒤집혀주지 않나? 그렇죠. 안 뒤집혀요. 아, 네. 그래. 그래서 이 커피도 베트남 현지에서 아, 이것도 직접, 베트남? 네네. 요거는 물을 이렇게 핀에다가 붓고 이제 부어놓으면 물이 떨어질 거예요. 아, 네. 그래요.
바닥에 연유를 넣고 그 위에다 드립 커피를 얹어 베트남 로브스터종을 핀으로 내리면 쌉싸하고 달달한 카페 쏘다 완성. 거기에다가 치즈 듬뿍 뿌려 맛있게 구워낸 피자를 곁들이면 환상의 궁합이더라고요. 뭐 그냥 먹음직스러운데요. 네. 어? 바닷가 쪽이니까 저희들 해산물을 이용한 새우 피자. 아, 새우 네, 피자. 네, 새우 아, 피자. 이건 또 뭐예요? 무슨 차야? 오곡라떼라고 곡물차입니다. 다섯 가지 곡물을 갈아서 만든 곡물차입니다. 어, 이게 시그니처구나, 여기에. 네. 어, 요거 어 달달하니 네, 먹으면 괜찮습니까? 네. 이것도 곡물차. 네, 곡물차. 아, 이건 아까 뭐 맞던 베트남 차? 아, 네, 베트남 커피. 커피. 이게 카페 써다라고 베트남 말로 카페는 커피, 써는 아, 연유, 아는 얼음. 그래서 그냥 얼음 커피네 커피예요. 저희들은 커피도 베트남 걸 씁니다. 직접? 네, 연유도 베트남 거, 네. 커피도 베트남 거. 베트남도 많은 커피를 생산하죠. 네. 베트남 커피인데 연유? 네. 예, 베트남 연유 커피. 달달하니 아, 우리 믹스 커피 같은. 이거 괜찮은데? 네, 괜찮습. 입맛. 괜찮아. 맛, 전 입맛에 네. 그런 거 아메리카보다는 이게 좋은데. 아 맞습니까? 연유가 들어가니까. 네. 달달하니 그죠? 달달하고 이 얼음이 아이스가 녹아가면서 약간 희석이 되고 네네. 맛이 좀 이제 흐려지겠죠. 응? 얼음이 얘는 끝까지 맛이 다릅니다. 다 먹을 때까지 맛이 다르죠. 왜냐면 맛이 농도가 달라지니까. 얼음이 녹으면서 계속 농도가 달라지니까. 아, 네. 저한테는 일단 합격이야. 아, 근데 피자만 아직 한번 먹어봤어. 네. 어. 선생님 한번 드셔보세요. 어. 아주 식감이 좋은데. 괜찮습니까? 애기도 좋아하겠다. 네, 제가 직접 소스를 다 만들어요. 피자 소스를 아~ 제가 직접 다 만듭니다. 더욱 아, 숙성도 제가 시키고. 여기가 보니까 딱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장님은 왜 장사가 여기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 지오 트레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지오 트레일? 네, 어. 네. 그분들이 여기를 이제 오셨다가. 네네. 카페를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하시기 위해서 들르는 곳이 아닐까. 아, 그래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네. 그럴 겁니다. 네. 물론 다른 관광객도 오고, 네.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지만, 그런 주로, 지오 트레일에 오셨던 분들이 네. 찾아오시는 것도 네, 네. 그 중에 한 이유가 되지 않나요? 이유가 되지. 네. 뭐 소망이 또 있어요? 무슨 소망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장사. 이대로? 네, 꾸준히 해서 뭐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이 지역에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아, 보탬이 가게가 되는. 아, 봉사도 해드리고. 네, 네, 봉사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가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지금 시작하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네. 맛있게 먹을게요. 네. 네. 하여튼 이 가게가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괜찮아요, 커피? 베트남 커피입니다. 네. 바다는 원래 하나잖아요. 동해를 보면 베트남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게 좀 색다르고 재밌네요. 자, 이번엔 잠시 문학 산책을 해볼까요? 어, 문학관이 아주 소규모 조그맣구나. 와, 아, 우리 이 선생님이신 모양인데? 또 저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신 모양이에요. 한옥구. 어서 오십시오. 문학관 소개해 주신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문학관을 소개해 주신 선생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선생님이 작가신 것 같은데. 예, 예.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동화 작가? 예, 예. 저는 궁금해서 네. 이 문학관이 꽤 큰 줄 알았거든요. 흑금문학관이라고 그래서. 문학관이 작긴 작지만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박한 문학관일 겁니다. 예. 네. 이
한옥구 작가님에 대해서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한옥구 선생 본명은 한세광이죠. 한세광. 네, 한옥구 선생은 1909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 아이고 꽤 오래.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숭인학교, 숭전학교 그러니까 졸업하고 보성 전문에 오늘날 고대 전신이지요. 예. 보성 전문에 입학을 했다가. 아. 그때 아버지가 일제치하에서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다 일본에게 쫓겨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네. 그 스무 살이 되면서 한옥구성이 아버지를 쫓아가지고 미국으로 갔죠. 와. 바로 흑구라는 이름도 미국으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배전에 네. 그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계속 검은 갈매기 마리가 그 배를 계속 따라오더래요. 아, 검은 갈매기. 그 모습이 그 식민지 땅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런 자신의 심정이라든가 처지와 그 배를 따라오는 검은 갈매기의 처지가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흑구라는 필명을 그때 정했다고 그러고 예. 망망대해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 미지의 땅으로 예. 그냥 가는 것이죠. 예. 그럼 뭐 구체적인 거 안에 들어가서 말씀 드리겠죠. 들어가시죠. 가시죠. 네. 예. 옛날 구만리 회관을 개조해서 만든 한옥구 문학관은 자연을 사랑하고 소박했던 선생의 모습을 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수필 보리라는 작품입니다. 교과서에도 실리시죠. 근데 이 보리라는 작품은 좀 사연이 있습니다. 예. 6.25가 일어나가지고 부산까지 피난을 가세요. 가시다가 포항에서 인민군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해 1950년 12월에 다시 돌아옵니다. 포항으로. 네. 포항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포항이라는 것이 인민군과 우리 국군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일만에서 미군의 함포 사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 포항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지요. 그 폐허를 한옥구 선생이 보신 거예요. 12월에 을신년스러운데 그곳에서 돌아와서 보고 그때만 하도 포항 주변이 전부 보리밭이에요. 겨울에 예. 1월달, 2월달 그 보리밭을 보고 이 보리처럼 우리 포항 시민이 나가서 우리 국민이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다. 그 겨울 차가운 동토 속에서 예.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보리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선 작품입니다. 예. 그야말로 이 보리는 우리나라 수필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춥고 어두운 겨울이 오랜 것은 아니었다. 어느덧 남해 언덕에 누렀던 잔디가 파란 송림을 날리고 들판바다 민들레가 웃음을 웃을 때면 너 보리는 논과 밭과 산 등성이에까지 이미 푸른 바다의 물결로 온누리를 뒤덮는다. 낮은 논에도 높은 밭에도 산 등성이 위에도 보리다. 푸른 보리다. 푸른 봄이다.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는 보리의 강한 생명력을 바라보며 우리 민족을 독려한 한흑구 선생. 세속의 명리를 쫓지 않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포항에서 글을 써온 동해의 사색가라고 합니다. 아이고 첫잔부터 뭐구나. 예, 선생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정말 소박하지 않습니까? 소박하죠. 소박하고 선생님이 안전뱅이 책상과 안경과 육필 원고하고 독서하시고 포항에서도 이제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고 흐름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셔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인들이 서울에 있는 문인들하고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아는 그 문인들을 초청해가지고 문화 강연회도 하시고 화가를 초청해가지고 전시회도 열게 하고 하면서 포항 시민들에게 그런 어떤 문화라든가 중앙의 문단의 인사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제 오시는 분들이 한옥구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하루코 선생님은 그야말로 20대, 30대에는 민족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민족의 사랑하는 마음, 국가를 광복해야 됐다, 되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열정으로만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광복하고 난 뒤에 해방공간에서는 그런 목소리보다는 오히려 잠잠하게 후학들과 소근거리듯이 당신의 뜻을 전하고 후배들이 가야 할 길을 천천히 열어주고 다독여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이제 우리가 약한 자, 소외된 자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바로 하늘 구성이 그래서 하셨거든요. 예. 그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맑고 네. 바르고 남들을 네. 약한 자를 도우면서 그렇죠. 배려하면서 살 수 있는 네. 그런 세상. 그게 한국 선생님이 그렇죠. 추구하고 있던 안에 삶의 모습이죠. 제가 5년간 모시는 동안 그걸 제가 몸으로 늘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서정성 높은 수필로 현대문학에 많은 영향을 끼친 한흑구 선생. 독서의 계절인 가을에 꼭 한번 들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와, 아우, 전형적인 가을 날씨. 동네에선 개가 짖고. 이거 소문난 음식점이에요. 아주 찐 맛집이래요. 눈부신 태양 홍해우 작은 마을에 뜬금없이 나타나는 이 시골 식당. 간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곳은요, 입소문으로만 알려진 맛집이에요. 직접 구슬을 뽑아서 흑임자를 갈아 넣은 칼국수와 바삭하게 구운 파전, 뜨끈뜨끈한 손두부가 이 집의 대표 메뉴예요. 반갑습니다. 아, 예, 쌤. 예. 반갑습니다. 사장님 되시죠? 예, 예. 오, 이런 음식을 그럼 본인이 만드세요? 예, 제가 직접 합니다. 직접 만드셨어요? 예, 예. 와, 아니, 소문 났어요. 이 찐 맛집이라고 그래서 이런 곳에 잡은 이유가 있어요? 뭐, 이것저것 뭐, 사업하다가 좀 네. 실패하고, 이 국수, 이거, 흑임자 칼국수, 이제, 친구가 이제, 울산에 있는 친구가, 이 비법을 가르쳐 주고 비법을? 예, 친구가? 예, 전수를 해줬습니다. 지금 예. 시내 살려니까 자본금도 없고 그러고 시골에 들어왔는데 뭐 이 소박한 뭐 이거 서민 음식이다 보니까 뭐 입소문으로 손님들이 여러 시들이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있습니다. 밴드 활동을 하며 음악인으로 살아온 사장님. 하지만 IMF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포항으로 오게 되었다는데요.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일한 세월의 흔적이 칼국수 한 그릇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 한번 지금 맛을 좀 볼까요? 네네. 자,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흑임자 칼국수라는 건데 물론 도야지도 많이 있죠. 이 안에 무슨 비법이 있는 모양인데? 검정콩, 검은 쌀. 검정콩. 들깨, 요렇게. 들깨? 예. 와. 식감이 다른데? 다른 건가? 그래. 이 사장님의 손맛, 손 좀 보세요. 했습니다. 사장님의 손맛이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 대개 보면. 엄마도 손맛인데 이건 아빠의 손맛이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칼국수도 이게 만만한 것 같아서 힘들어요. 그래, 여기서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그럼 반죽해서 이거 손수 직접 반죽하시고. 네, 그렇죠. 예, 예. 반죽해가지고 이제 재면해가지고 예. 숙성시켜 놨다가. 그렇죠, 숙성돼. 예, 예. 숙성시켜 놨다가 조리해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
여기 면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손 간단합니다. 예. 예, 손도 붙지요. 예, 예. 이게 지짐이지요. 예, 예. 어, 메뉴가 또 있어요. 다양해요. 없습니다. 예. 아, 예. 여기 요게 그럼 먹고 소문났구나. 예.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는 음식물 음식 잘하시니까 소문나신 거지요. 앞으로 돈도 벌고 손님도 많이 와서 좀 성공하시면은 앞으로도 좀 꿈 같은 것도 좀 있으시길 거 아니에요. 소망이 뭐예요? 뭐 소망이 뭐 다 별 저런 건 없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한갑 넘었고 그리고 뭐 다른 사업에서 돈은 못 벌었지만은 이 칼국수집 이거 서민 음식이 가지고 뭐 그래도 조금 이래 부채 같은 것도 많이 갚았고 지금 아 빚도 갚으셨어요. 예, 예. 그 지금은 조금 안정된 뭐 그런 지금 아무튼 성공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해야지. 많은 분 오시면 아마 소문 많이 날 거예요. 예. 저는 지금 맛있게 먹을게요. 오로지 손맛 하나로 시작한 무일푼 장사. 지금은 두 따님이 공무원이 되었다고 하니 참 잘 됐죠. 살다 보면 한 번씩 고비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결국 삶이란 고난과 희망 그 사이에서 걸어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소화도 시킬 겸 다시 한번 걸어볼까요? 찾은 곳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진 사방기념공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나와 기다리고 계셨구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방기념공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사방기념공원, 이게 무슨 기념공원인데 이렇게 큼지막하게 조형물을 세워놨나. 이게 무슨 기념공원이에요? 예. 사방이라는 건요, 우리 모래나 자갈이 흘러내리는 걸 막는 걸 사방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방 역사의 100주년을 기념해서 2007년도에 사방 역사의 중요성과 보존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네. 2007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고종 때부터 이 사업이 시작했어요? 그렇죠. 어, 100년, 100주년 기념했으면 그렇군요. 오, 그런데 와보니까 참 조망이 좋고 예. 뷰가 좋은 곳에 자리를 위치했어요. 예. 왜 하필 이곳에 사방기념공원이 있는지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 그렇죠. 위치가 그렇죠. 궁금하죠. 왜 이곳에 전국에 하나뿐인 사방기념공원이 포항 시 흥해읍 오돌이 이곳에 있느냐면 이곳은 흙이 이암 얼룩이라고 하죠. 네. 혈암청 거기에 연봉까지 섞여져 있어서 식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50회 이상 사방 사업을 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1973년도에 우리가 치산 녹화 계획을 세워서 당시에 사방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흙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른 데 흙을 갖고 옵니다. 와. 지게로 흙을 나르고 네. 그 속에 염분이 있는 걸 양동이로 물을 부어서 염분을 빼고 사방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사방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있을만하죠. 네, 충분히 있을만하네요. 그래서 피와 땀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예. 그 저 안에 올라가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러죠. 예, 예. 예. 들어가시죠. 가세요. 묵은 봉 정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오르막의 연속인 계단하고 관광객이 애호하는 평탄길 그리고 현지인도 잘 모른다는 비밀 코스 오늘 함께 가볼 임도가 있다네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예, 지금 묵은봉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묵은봉. 묵은봉. 은봉. 예. 아. 지금 우리는 북쪽으로 약 1.5km 정도 되는 임도를 걷고 있는데요. 네. 이 길이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바다가 있어서 파도 소리, 새 소리, 해안 사방을 해난 나무 그늘 밑으로 걷고 있는 거죠. 사방공원 북쪽의 낮은 임도에는
나무가 그늘져 있고 길이 완만해서 강아지와 함께 나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파도가 연주하고 새가 노래하는 이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 거의 정상에 다 도착한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네. 전망대도 있고 가네루라고 정자도 있죠. 아, 전망대가 있다. 예. 오, 야, 이거 뭐야? 어, 이 올라가서 바라볼 수 있는 곳인데 그렇습니다. 모양인데. 그죠? 예. 그럼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볼까요? 와! 와! 이야! 좋죠. 다 아, 보이죠. 이 넓은 바다. 예. 야, 기가 막히네. 그림 같네요. 오두리 해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는 얼마 전에 새로 생긴 신상이래요. 이곳에 숨을 잠시 고르고 경사진길을 올라가다 보면 배 한 척이 나타나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오, 오. 아. 산에 배가 있습니다. 와, 오, 웬 배야. 아니, 왜 산 정상까지 배가 올라왔어? 수님이라는 이름도 있네요. 수님. 수님. 어, 네. 이게 배 이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건 우리 갯말 차차차 드라마 방송하면서 네. 그 드라마의 주역인 홍반장 할아버지가 타시던 배죠. 이 포항이 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걸 찾아 물어보러 올 것 같아, 그죠? 그럼요. 산 위에 배가 있다라는 건 생각도 못 할걸요. 미리 상상도 못. 그럼요. 나는 배가 여기 와 있나 그랬어. 예. 어, 그런 의미가 있군요. 바다는 저쪽인데, 그렇죠? 그렇죠. 야, 이 넓은 바다. 예. 뒤에는 아름다운 산. 예. 굽이굽이 산과 바다가 어울리는 아, 포항의 묵은복. 예, 그죠? 예. 한 125m 정도 됩니다. 120, 해발. 예. 자, 시청자 여러분 꼭 한번 오셔가지고 이 묵은봉 한번 찾으시면은 정상 산 위에 이런 배가 올라와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여기에 또 얽힌 얘기 뭐 또 우리 해수단이 저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어, 사방 역사의 중요 순간.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그렇죠. 사방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선조들이 흙을 바꿔서까지 사방 사업을 한 것은 네네. 숲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새로운 삶이 이룰 수 있다. 예. 그래서 숲을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이 활용하시고 건강도 예. 챙기시고 예. 좀 애착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여기 다 끝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도 됩니까? 맛있는 거 드시고 가야죠. 아니, 요새 서면 해산물 먹거리가 엄청납니다. 중국시장을 비롯해서 해안가에도 엄청나게 많은 먹거리가 있거든요. 예,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제 전형적인 가을입니다. 이제는.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하늘과 맞닿아 있고 바다 지평선에 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수님 호였습니다. 살방살방 3-40분만 걸으면 만날 수 있는 가성비 뷰 맛집 포항에 오시면 사방기념공원 둘레길 한번 걸어보세요. 야, 와, 야, 아, 드디어 가을이군요. 네, 억새도 피면서. 망초가 피고, 와! 와! 야, 이거 무슨 너와 집 비슷한데? 기화가 아주, 어유 독특한데요? 어? 어우, 이거 동해 세이동이야. 저 위에까지. 여기 오면 그 인증샷들 많이 찍고 가겠어요. 야,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푸른 바다가 액자처럼 보이는 아늑하고 아기자기한 식당. 여기는 돌문어 요리가 유명하다고 해서 와봤어요. 포항하면 돌문어잖아요.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사장님. 저희 어머니가 사장님이고. 어머님 네, 사장님이시죠? 저도 사장이고. 어, 사장님이고.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시그니처 메뉴는 뭐예요? 제일 맛있는 음식은? 제일 많이 찾으시는 게 보통 돌문어 덮밥을 제일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돌문어 덮밥. 네. 갖다 놓은 게 이거구나.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냄새가 그냥. 향. 그렇네요. 문어의 맛을 조금 느껴보시고요. 예. 한쪽은 조금 잘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예. 와, 이 먹은 좀 서럽네. 저는 또 연하게 삶는 비법이 또 있어가지고 질기지 않습니다. 예. 한번 드셔보시죠. 네. 이 소스가 또 죽이네요. 네, 저희 양념엔 또 조미료는 안 들어가고 저희가 직접 담은 매실도 조금 넣어가지고 본인이? 네, 감칠맛도 조금 더 느낄 수 있고 다른 데서는 잘 없는 그런 소스를 따로 저희가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특이한 맛도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메뉴예요. 예. 특이한 소스. 뭐. 오. 일단은 씹기가 참 편해요. 그렇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이가 좀 부실한 사람들도 먹기 좋은데. 네. 드시기 전에는 질길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그렇지. 항상 가실 때는 너무 연하다고. 너무 연하다. 네,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고 가십니다. 평이 좋군요. 네. 먹기 좋게 잘라서 감칠맛 나는 양념에다 샤샤샥 비비면은 이분하게 익힌 탱탱하고 부드러운 문어의 식감에 단짠단짠 소스가 잘 배어들어서 천상 조합이 만들어진다고요. 포항의 마지막 여행지는 해발 650m 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던 경상북도 수목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가을꽃이 치즈봉을 반겨주네요. 네. 쭉 들어오더니 꽃들이 마음에 드셨어요? 꽃들이 반겨줘가지고 고맙습니다. 항상 자, 꽃과 식물이 반겨주는 경상북도 수목원입니다. 수목원. 예, 기대하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럼 수목원에 왔는데요. 네. 어떻게 저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좀 많이 걸으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하지만 여기 공기가 좋으니까 아주 오늘 건강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스타트입니까? 네, 이쪽으로 해서 저희 강화수원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경상북도 수목원은 800만 평이래요. 참 넓죠? 여기는 26개의 소원과 2,200여 종의 자생식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계절 내내 색다른 매력을 볼 수 있어 철이 바뀔 때마다 다시 한번 찾아오는 인기 코스라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목련원이거든요. 여기가 목련원? 네, 제가 여기에 경북 수목원의 첫 번째 보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 목련꽃. 아, 그러세요? 그럼 이건 꽃이 먼저 피죠. 열매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열매 봤죠. 네. 여기 붉게 보이는 게 고도 열매죠. 이거는 뭐 무슨 약용으로 사용하나 먹는 건가? 네, 맞습니다. 이 껍질은 아직 지금 붉게 돼 있잖아요. 그 붉은 걸 딱 벗기면은 안에 또 나와요. 씨. 나오고 그걸 또 벗기면 검은색 씨앗이 나오거든요. 그걸 심으면 이제 싹도 나는데 여기 빨갛게 보이는 저거는 껍질을 벗겨서 향신료로도 사용이 된다고 향신료? 하고요. 네. 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주렁주렁 다 맺힌 목련 열매를 보았습니다. 초록과 또 붉은색이 같이 이렇게 아주 있으니까 아주 딱 제대로 조합이네요. 네. 그렇죠? 다음엔 또 우리 저한테 뭘 보여주실래요? 저 혹시 깃대종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깃대종? 네. 몰라. 나 처음 깃대종? 듣네. 네. 그러면 제가 깃대종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수목원의 두 번째 보물이에요. 깃대종. 봄에는 새하얀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새빨간 열매를 맺는 목련. 참 바지런한 나무예요. 제가 보물을 숨겨뒀거든요. 보물을?
여기가 만개나무원이에요. 여기가? 네. 그 보물이 여기 있단 말이죠? 네. 제가 그 깃대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깃대종이 바로 이 나무입니다. 여기 내 만개나무라고. 네. 이름표가 있죠. 와, 이게 네. 만개떡 만드는 거구나. 아, 아닙니다. 만개떡을 만드는 그 떡을 이렇게 잎사귀. 상하지 않게끔 잎을 이렇게 쌌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청미래 덩굴이라는 식물이고요. 아, 이게 아니구나. 네, 만개나무는 정말 이 나무가 만개나무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게 그 지역에서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되고 어떤 가치가 있는 식물들을 깃대종, 우리가 깃대종. 달에 올라가면 왔노라 하고 깃대를 탁 꽂죠. 아, 예, 예. 네, 중요한 중요할 때 깃대를 꽂잖아요. 이 나무가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이쪽 지역에서만 자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희귀수종이고요.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희귀수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수목원의 두 번째 보물입니다. 또 있어요, 보물이? 보물 또 보러 갈까요? 또 어디야? 아주 넓은 보물이 있습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안내해주세요. 네. 가겠습니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은 저마다 사는 방식이 다른 이 식물들을 보니까 마치 우리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와, 여기 독도인데? 네, 독도죠. 어. 네. 오! 잘 알았죠? 네. 독도? 네. 오! 아. 이곳이 그, 그리운 섬 독도. 네. 경북 수목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미담입니다. 백백갈 삼, 그리고 미래, 미, 그리고 미래. 숲에서 미래를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진 산미담이라는 곳입니다. 숲에서 미래를 바라보다. 네. 산미담. 네네. 아. 이곳에 보셨다시피 독도 모형이 110만 분의 1. 110만 분의 1. 네, 축소를 시켜놨고요. 저 돌은 백두산에서 가져온 화산돌이에요. 화산석을 가지고 이렇게. 백두산에서 옮겨온 거예요? 네. 귀한 돌. 네, 귀하죠. 귀한 돌로 만든 또 귀한 독도. 네. 이야. 중간중간 감상할 수 있는 숲속 공예품도 보고 벽돌이 잘 다듬어진 평탄한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수목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수목원이죠. 네. 수목원의 마지막 정상입니다. 영충적, 봄을 맞이하는 장소,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약간 비, 네. 이게 좀 경사졌구나. 네네, 조심해서 올라가 주세요. 어른들 올라오기 힘들겠다, 할머니들. 네. 여기서 보면 더 잘 보이죠, 밝게 보이죠. 아, 그렇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망원경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뒤로 보면 산도 훨씬 더 가깝게. 맞아요. 바로 앞에 있어, 네. 산이. 우리가 산이 항상 이렇게 높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눈높이를 산과 눈맞춤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것 같아. 네. 그죠? 사방팔방 다 산과 바다로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네. 야. 자, 네. 지금까지 수목원을 아주 잘 관람께 해주신 거 해도사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와주셔서 예. 감사하고요. 예. 여기 수목원이 아직 단풍이 정말 진면목이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수목원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별로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철학적인 의미로는 사색을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말하면 순례라든지 혁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걷기 좋은 계절입니다. 또 걷기 좋은 도시 포항이었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안녕.